부활하신 주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复活的主他与我们立下了应许。 제자들에게 또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这也是向着门徒，也是向着我们大家所立下。 그중에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在这其中重要的应许是什么呢？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唯有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们就必得着能力。 그리고 증인이 되리라. 而且呢，会成为证人。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这就是神所赐给我们大家的力量。 이런 약속입니다. 这也是神的应许。 힘이 있어야 돼요. 我们必须要有力量。 우리 영적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若是没有属灵的力量，你就一事无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다. 那所以呢，我就讲到说，这是主耶稣所应许的。 예,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那我们现在也是一直握住这个应许来做到如今。 그게 첫 번째가 영적 힘입니다. 那这第一个就是属灵的力量。 그래서 다른 것은 내가 최고로 할 수 없어도 기도는 최고로 많이 할 수 있다. 那所以呢，我认为我不可能做别的事情做得最好，但我要做最多的祷告。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我就这样决心了。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게 아니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不是说要做几个小时的祷告，而是一整天都在神面前祷告。 왜냐, 이것은 그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고 응답입니다. 因为这是主所应许的，也是给我们的应允。 자, 성령이 너희에게서 권능받는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력을 주시는데 어떤 지력입니까? 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们得着能力。主这个时候给我们智慧，他给我们多大的智慧呢？ 자, 여러분이 이제는 최고로 가는 최선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那这时候呢，我们要得着向着至高之处的尽最大权力的应允。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이런 많은 힘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那因为主他已经应许说要赐给我们属灵的力量，属肉体的力量。 체력입니다. 这就是体力。 영적인 힘을 얻고 지식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에게는 건강도 회복되어집니다. 那如果我们真的得着了属灵的力量，得着了智力，也就是智慧，那么健康也会得恢复。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많은 것 중에 이제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那这个时候我们虽然会讲到很多，也是在讲我们的生活。 여러분이 이 힘을 얻고 그때부터 많은 응답 가운데 이제 경제력이죠. 我们在得着这力量会得到很多的应允，这时就会看到经济力。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인력입니다. 那这个时候尾随而来的就是人力。 이런 다섯 가지 힘을 성령 충만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那我们要在圣灵充满之中看到这五个力量才行。 예, 성령 충만 안에서 나오는 힘은 이 다섯 가지만 더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那来自于圣灵充满的力量。 不只是这五个，但我们看到这个的时候，可以很轻易的就理解。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얻으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응답의 문이 열려요. 我们若是在福音里面得着了属灵的力量，就会得着世人所不能理解的应允。 예,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었던 큰 지혜를 응답으로 언제든 주셨습니다. 那这个时候呢，神就会赐给我们应允，就是。 知道世人所不能晓得的事情。 그리고 경제력은 드디어 여러분에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도록 천년의 응답을 주시다. 这时候呢，神也会赐给我们可以做世界福音化的1000年的经济力的应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붙이기 시작. 而且呢，所到之处，神都讲门徒加给你。 자, 이런 응답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那这样的应允就是唯有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们必得着能力。 또 많은 증거를 가지고 증인이 되리라. 而且你们要带着更多的证据做我的见证。 부활 이후의 약속입니다. 这是复活之后的应许。 예수님이 가르침 중에 마지막 약속입니다. 这是主耶稣的教导之中最后的教导。 어떤 면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의 첫 번째 약속이기도 합니다. 那这也是复活的主他第一个就立下的应许。 지상에서 마지막 약속이기도 합니다. 这也是在地上最后的应许。 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볼 때 그냥 성령 충만 받고 이제 세계복음하면 되겠는데
꼭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있어. 那我们大家看到这个部分的时候就想到要得到圣灵充满做世界福音化就行但我们要理解一点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두 가지가 다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我们现在要去做见证但是有两个成了问题 여러분들은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인데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은 초대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那也许大家都很费解，为什么犹太人他们说初代教会是异端呢？ 왜 그렇겠습니까? 为什么会这样呢？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막 그랬다니까? 这些犹太人他们到底为什么说初代教会的人是异端呢？ 그리고 도대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로건 늘 이 기도했습니다. 那么初代教会的人，他们持续为这些犹太人祷告。 자, 이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여러분 당장 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렘넌트们若是不能理解这两个部分的时候，就不能马上得到这样的应允。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약속인데 여러분들이 이 왜 이런지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계속 혼란 올 수 있습니다. 这是主耶稣最后给我们立下的应许。若是不知道理由的话，以后也会产生混乱。 자, 지금 유대인하고 초대교회의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那么我可以看一下犹太人和初代教会区别在哪里呢? 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现在也在延续着。 유대인들은 쉽게 말하면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갈 만큼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어요. 那犹太人他们拿走了诺贝尔奖的三分之一，是最有知识的人。 이 삶이 대단한 겁니다. 他们的生活真的了不起的。 자, 이 유대인들은 행위가 대단했어요. 那他们的行为也是非常了不起. 이게 지금 좋은 겁니다. 这都是好的. 그렇죠? 不是吗? 유대인들은 율법 지켰어요. 而且他们遵守律法. 그리고 쭉 내려오던 전통을 지킨 겁니다. 而且他们又遵守自己的传统.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在犹太人看来说，唯有因信称义，这句话就非常的费解. 무슨 말 알겠습니까? 大家明白了吗? 도대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怎么能就偏偏因着信就能得救呢? 이게 유대인의 생각입니다. 这就是犹太人的想法. 무조건 유대인 보고 저 잘못됐다 이렇게 이해하기 이전에 왜 유대인은 초대교를 이단으로 찍었을까요? 那我们在讲啊犹太人都是错的。在这之前，我们要来想一下，他们为什么要把初代教会说成是异端？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现在也在延续着，不是吗？ 아니 이 지금 공부도 못한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세계복음화를 얘기하느냐? 这些无知的家伙在这里面做什么世界福音化？ 그렇죠. 不是吗？ 아니 지금 인간 같은 게 어디냐 하나도 없는데 지금요. 那现在哪有一个像人样子的人，一个也没有。 아 그런데 세계복음화 나중에는요. 이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했고 이 사람들이 했거든요. 那结果呢？这些人他们征服了罗马。 이게 할 말이 없어요. 他们就无话可说了。 아 그럼 우리가 지금 공부를 못해도 되구나 이 말입니까? 难道是现在我们学习不好也无所谓了？我不是在讲这个，不是吗？ 유대인들의 장점. 犹太人的优点。 근데 유대인들의 단점이 있었어요. 但是犹太人也有缺点呢。 뭐냐? 是什么呢? 창세기 3장의 원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他们不知道创世纪三章的原罪是什么。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사탄 도대체 이게 뭔지 몰랐는 겁니다. 他们根本就不知道在创世纪三章出现的这个撒旦到底是什么面目。 도대체 창세기 6장 문제나 창세기 11장에 일어나는 네피림이나 바벨탑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야. 他们也根本不能理解在创世纪六章和十一章里面出现的这堕落时代还有巴别塔事件。 자, 인간이 그냥 회개하고 바로 살면 되지. 도대체 원죄가 뭐냐? 那人们只要悔改，过好正常的生活就行了。这原罪又是什么？ 자, 심각하지요. 이런 이 부분을 잘 봐야 유대인들은 실력 있는데 뭘 몰랐나면 원죄 그게 뭐냐 도대체? 我们要看清楚，犹太人他们有实力，但是却不能够理解什么是原罪。 아니 네피림 바벨탑 그게 뭐냐? 너희들 보니까 다 가난하고 못 살면서. 일이나 똑바로 해라. 这到底是堕落，什么是巴别塔？你看你们都这么穷，好好工作吧。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오직 그리스도. 那他们不能理解这部分，又讲唯有基督。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죠. 메시아. 因为他们不需要。 세계사 못 먹을 메시아 있으면 된다. 他们说呢，只要有弥赛亚就可以救活我们了。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那所以呢，这初代教会讲说，唯有因信得义。 욕을 하니까요. 那他们就开始谩骂。
여러분 도대체 왜 저러지냐면 지금도 그래요. 那有人就费解，这不到底为什么这样？现在也在延续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쪽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那现在虽然有人信耶稣，但是在这里的人呢就没有什么力量。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但是呢，全是关心的上面这个部分。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쪽은 더 신경 안 써. 那有的人呢，他虽然是信耶稣，但有的人就不在乎这个。 이쪽만 다 붙잡고 있어. 就是总是握住这个。 여기에 기독교에 가장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这个就是那基督教被撒旦攻击的一个问题。 여러분, 렘트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렘트는 真的要能听懂才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것만 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뭐 교회 다니면 구원 받는 겁니까? 뭐 그런 이해하고 별 필요 없어요 이게. 那有的人呢，他就啊就不断的在这里面的时候，他去教会就可以得救吗？他认为下面这个都是徒劳的。 아니 심지어 모르는 사람 많다니까요. 那甚至于有很多人根本就不知道这些内容。 아니 우리는 유광수 목사가 뭐 자꾸 얘기 알아줘. 장세기 3장, 아, 그건 뭐 6장이면 네피림, 바벨, 아, 맞는데 몰랐네. 那有的人呢，他听到刘牧师讲的时候才知道啊，刘牧师讲这个创世纪三章啊，六章堕落，还巴别塔啊，原来我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啊，就是因为这样才显基督。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구나. 啊，就是因为这样，所以借着信心才能得救。原来是这样。 아니야, 이제 복음 깨달았다만. 啊，我终于明白福音了。 이러고 이 사람을 쳐다보면요, 불쌍해요. 那结果回过头来再看上面的人，就觉得他们很可怜。 그렇단 말이야. 是这样吧。 그런데 이게 당장 응답 오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밑에서 한번 볼 때는 정말 같잖아요 이게. 那这个不是说马上就能得应允，但是在上面的人看下面这些人的时候，就觉得他们是冒牌货。 말은 못하고 거지 같은 것들 뭐래. 那虽然没说出来，就是말은 못하지. 어떻게 훌륭한 사람이 교회 와서 이 사람 쳐다보고 아이고 거지 같은 것들 이러는 못하거든. 那虽然这些很优秀的人，他们来到教会，看到这些啊下层的人，就觉得啊这些像乞丐的人。 그 말은 못하고 이 중에 이해된 사람, 이 사람 보고 뭐랍니까? 那反而明白了福音的人，他们看到上面的人会怎样呢？ 영 복음을 몰라. 啊，他们不知道福音。 이래 되는 거예요. 他们会这样。 이 싸움이 교회사에 계속 흘러오다가 뒤집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뒤집어졌다 이 싸움을 계속. 其实这样的争论就在教会史里面不断的反复，消失一段时间，又冒出来，又产生争论。 예, 사단이 이거 가지고 늘 틈을 탄 거예요. 结果呢，撒旦就不断的在这其中钻空隙。 여기에서 교파 분열도 나왔어. 在这里面又出现了教派的分裂。 여기서 이걸 주장한 사람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알미니안주의입니다. 那在这里面呢，所主张的神学就是阿米念主义。 이걸 주장한 사람 반응이 칼빈주의라. 그래 칼빈주의 이렇게 또 신학도 나왔어요. 来主张下面这个学说的人就是加尔文主义，就是加尔文神学。 이것 때문에 교회도 갈등 굉장히 많습니다. 那结果就因为这个教会内部也产生很多矛盾。 말은 안 했는데 목사님이 이쪽으로 굉장히 캐릭터 있는 사람은요. 이거 못하는 교인 쳐다보면 시험 들어. 那有些牧师虽然嘴上不说出来，如果只是注重于上面这部分的时候，看到做不到的圣徒，这牧师都受试探。 그 대신 여기 대한 매력이 없는 거요. 那结果在下面就感受不到什么魅力。 아, 그럼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럼 창세기 312장 그 뭐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그거. 那有人就说你信耶稣就行，什么创世纪三六十一章呢？ 아이 그뭐 복잡해 좀 이단이가 뭐 복잡해. 那你为什么这么复杂？是不是异端呢？ 이래 되는 거요. 就这样了。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이 두 개의 싸움이 계속돼. 那我们要知道这两个征战就不断的在发生。 그러면 이제 이쪽 사람들이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오면 바로 하면서 이제 이게 또 부흥이 좀 돼. 那结果在下面这些人呢，他们有什么失误的时候，你看看我就说嘛，他们上面的人就复兴了。 이렇게 또 막 재앙 임하잖아. 해봐라, 별 수 없지. 복음 깨달아야지. 那结果呢，上面的人有一点什么灾殃的时候，下面说你看呢，没有福音就这样，你要明白福音才行的。 지금 저는 사람을 하나도 없는데 알아듣긴 알아듣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목사님들도 알아들었는데 기독교 이 싸움이 계속됐다니까요. 虽然现在没有人睡觉，但是我怀疑大家有没有听懂，我们牧师们也要知道才行的。 그런데 바울이 이걸 강조한 거요. 保罗就强调这个。 그래 이 중에서 공격했잖아요. 但是在上面有人攻击。 뭐라고 공격했습니까? 攻击什么？ 이걸 봐 공격했다니까요. 那就是拿着律法。 아니 법도 지키지 않고 아니 말씀도 지키지 않고 전통도 지키냐 또 뭐냐 미쳤냐 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说你也不守律法，也不守传统，也不守法规，你们是不是疯了？ 그래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保罗是这样回答的。 아니 구원을 이걸 가지고 받느냐? 难道你是借着这个来得救的吗？ 아니 네 행위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 靠着你的行为能够得救吗？ 늘 싸움이 나고 시기 질서 네 삶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냐? 那总是去争吵，总是去妒忌，拿着你的生活能得救吗？
이 구원받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받는 거 아니냐?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니냐? 이게 바울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저 이단이다 저거. 이렇게 싸움을 계속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요? 바울입니다. 누가라는 사람입니다. 就是路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说提哈菲罗我已经做了前书. 예, 이 삶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다. 这生活固然重要，但更重要的是福音.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지만은 이 삶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다. 那福音虽然是解决了所有的问题，但这个生活是自然要跟过来的. 예, 이걸 가지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을 다 해보간 인물이 의사 누가였다 그 말이야. 但是这个部分呢，恢复了灵力、智力、体力，还有五个力量的人，就是医生路加. 예, 의사 누가가 예, 좀 이 분야에 이 메시지를 써보냈는데 세계화가 된 거죠. 那我们看医生路加，他就在这领域里面来写话语，结果就形成了世界化.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잠깐 우리 황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我今天也稍微对我们的黄牧师这样讲.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냐? 我们的教会以后要走向什么样的方向呢? 많은 방향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다. 那虽然有很多的方向，但神所喜悦的只有两个. 전 세계 전 지역에 있는 전도자들이 모여들어서 전도가 뭔가를 알고 아 이게 전도구나 하고 돌아가서 세계복음하도록 심부름하는 게 처제다. 我们第一个就是让全世界所有地区的门徒们来到这里面，什么是传道，之后去做世界福音化，这就是第一个. 우리 교회 안에 훌륭한 장로님들, 지도자들, 교역자들 많아요. 我们教会有很多优秀的种植者，就优秀的教牧人员. 기회다. 就是机会.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 뒤떨지 않도록 만들자. 我们要让我们的人们走进世界不至于落后，我们要抚养他们. 두 개밖에 없다. 只有这两点. 오직 복음 전도 운동과 오직 렘넌트 운동이다. 那就是唯有福音传道运动，唯有人们运动. 그래 이 두 개를 우리에게 앞으로 좀 강화시켜라. 以后在这两个部分上，我们的教会要进行强化. 그런 부탁을 일부러 했어요. 我这一次呢，故意来拜托了我们的。 교회는 좋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虽然有很多教会. 우리는 그러면 뭐 특별한 교회 그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전 세계 정인들이 와서 전도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된다. 不是我们的教会很特别，而是在神看来最喜悦的事，也就是全世界的门徒能够来到这里面看到并且学习到传道和宣教才行. 앞으로 북한 시대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북한 사람을 와서 배울 수 있는 전도 훈련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놔라. 如果以后北韩的门开了，那也要让能够让北韩的人来到这里面学习传道和宣教才行. 도대체 전 세계에서 중국과 많은 중지자들이 왔을 때에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那么全世界的这些门徒还有中国的门徒来到这里面，要让他们能够看到当如何去传道才行. 그걸 보고 배울 수 있는 전도 훈련할 수 있는 모델 교회로 만들어라. 那我们的教会应该成为一个让他们能看到、能够学习的一个榜样性的教会才行. 그리고 또 하나. 还有一个. 전 세계가 흔들려도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만들어. 那就是全世界虽然动摇，但是也能够让他们得胜，让人们他们得胜.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영적 문화가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실력 가진 복음 가진 렘넌트를 키워라. 无论是有什么样的风浪，无论有什么样属灵的混乱，但是我们要培养出有实力的人们，能够得胜的人们来. 이 두 개를 가진 사람이 누가였습니까? 那具备这两个部分的人呢，就是路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주자 역할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那具备这两个部分来做世界福音化主角的人就是保罗. 물론 하나님은 베드로도 쓰셨습니다. 当然神使用了彼得. 하나님은 이 두 인물을 가지고 전 세계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那神就是带着这两个人救活了全世界. 아시겠죠? 我们大家全都知道了吧? 자, 그러면 어떤 힘을 얻어야 되겠냐? 那么我们要得到什么样的力量呢?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我们今天一定要记住. 세 가지 장소에서 주신 힘. 这就是在三个场所里面给我们的力量. 예수님이 미리 주신 약속. 还有主耶稣他提前给我们的应许. 그 다음에 이 언약 가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성취된 응답. 那还有这应许已经成就了，那就是成就了的应允。 이것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我真的希望大家带着这个来得胜。 오늘 이것 가지고 말씀대로 5분 10분 듣는데 하나님은 역시 여러분의 병도 치유하실 수 있다. 那今天我们带着这个，哪怕是听5分钟、10分钟的话语，连我们的疾病也必能得医治。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我有这样的确信。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받아도 영적 문제에 치유될 수 있다. 只要我们能够正确的领受神的话语，连属灵的问题也能得医治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되는 순간에 많은 세상 바꿀 수 있다. 当神的话语刻印在我里面的时候，可以改变世界的。 어떤 각인입니까? 那是什么样的刻印呢？ 갈보리산입니다. 这就是加略山。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在十字架上，主说成了。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 이루었다. 你们如今不用忧虑什么，全都成了。 이 제자를 감람산으로 보내셨습니다. 而且将这样的门徒的教导叫到橄榄山上来。 그렇죠? 对吧? 여러분 이 기도 가지고 이 체험자 오늘부터 하세요. 我们大家要带着这样的祷告，今天要有这样的体验。 감람산에서 뭐 얘기했습니까? 在橄榄山上讲了什么呢？ 흔들리지 마라. 你们不要动摇。 기다리라. 要等待。 하나님의 나라. 等待着神的国。 소급하지 마라. 你们不要焦急。 보이면 도전해라. 只要看到了去挑战就好。 하나님의 나라. 神的国。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那方法就是唯有神。 이걸 감람산에서 주셨다니까요. 那就是在橄榄山上赐下了这个应许。 겁날 필요가 없죠. 没有必要惧怕。 그리고는 마가의 집에 모이게 한 거예요. 那之后他们又聚集在马可家里。 마가의 집에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他们在马可家里面恳切的祷告。 오로지 기도의 힘을. 他们都同心合意的祷告。 장로님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은 오로지 기도의 힘쓰는 시간 가지면 나머지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我们做长老的一天能够有一次这样横切祷告的时间，剩余的都会由神来做的。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힘도 있어야 되고 지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로지 기도의 시간 갖추게 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我们人们真的需要灵力，也需要智慧。但是只要我们拥有横切祷告的时间的时候，神会来做工的。 약속하셨어요. 因为神已经应许了。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直到世界的末了，我必定与你们常常同在。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그들이 말씀 전하는데 보좌에 앉은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다. 在马可福音16:15-20节里面，在他们见证话语的时候，在宝座上的主来做工。 이 축복 있길 바랍니다. 我希望大家能得到这福分。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在使徒行传1章8节讲到说你们要到地极做我的见证。 이걸 미리 약속하셨다. 因为提前已经应许了。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부분만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 오늘부터 내일부터 확인하세요. 那这样稍微我们能享受的时候，你从今天到明天去确认吧。 여러분 가는 곳에 분명히 사도행전 40절들의 이런 응답 시간표 문이 다 열려져 있을 겁니다. 那这时候大家所到之处就必定会有使徒行传2章1到40节应允的门打开。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는 참 성교의 문을 하나님은 여실 겁니다. 必会透过大家将来会开启使徒行传11章19到30节的宣教的门。 앞으로 렘넌 통해서 인재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이런 제자 붙을 겁니다. 以后神必会通过人们来建立起人才，这样的人也会交给大家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로마서 16장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这时候会建立起绝对不动摇的像罗马书16章里的工人来。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에요. 这就是我们大家将得到的应允。 자, 무조건 하세요. 你要无条件的去做。 왜냐? 약속이니까. 因为这是神所应许的。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니까. 这就是我们大家所得到的应允。 오늘부터 여러분은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我们大家今天要拥有最幸福的时间。 나는 행복 안 한대요. 有人说我不幸福。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你不要忧虑。 여러분이 지금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가장 최고의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现在你要握住复活之主的应许，之后要具备最幸福的时间。 이게 기도입니다. 这就是祷告。 언제든지 하세요. 无论什么时候要这样做。 가장 행복한 시간. 就是最幸福的时间。 그리고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뭐냐? 那还有神向着我们最重要的计划是什么呢？ 최고의 계획을 찾으라. 这我们真的要找到神在我们身上最大的计划。 그러면 전도가 딱 보입니다. 这时候你就会看到传道。 최고의 계획을 다. 你因为你看到了神。 많이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해보세요. 那不用做很多，你去看就好了。 그냥 여러분 오늘 가시면 이게 톨게이트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면 교회 주부도 가지고 와서 한 개 탁 주기도 하고. 那我们路过这个高速道路收费站的时候，哪怕是周报也给他传达一张。 뭐 혹시 그 사람이 볼 수도 있어요. 也许这个人会看的嘛。 하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他看的时候不知道会发生什么样的事情。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거라니까요. 这是主所应许的。 자, 그러면서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那之后呢，我们大家要每一天得到从神而来的最大力量。 이때마다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길. 每当在这时候，话语就成就了。 이 약속을 한 것입니다. 神就是主，就是立的这样的应许。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主就是做了这样的应许之后走了。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딴 것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唯有圣灵降临在你们身上，你们必得着能力到地级做我的见证。 어떤 증인이냐? 做什么样的见证呢？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인생 문제. 那就是唯有福音能够解决的人生问题。 복음 가진 자가 전도 때문에 가져야 될 응답. 拥有福音的人因为传道要具备的应允。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세 장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고 있는 약속. 因为这是世人所不能做到的，所以呢，就在加略山、橄榄山，还有在马可加楼房里面立下了应许。 그 약을 매일 누리고 있었더니 이 응답이 와버려. 当每一天去享受应许的时候，就有下面的应允了。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我是这样来做的。 이거 진짜 하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 생깁니다. 只要我们大家真的去做，就会得到极大的力量。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 속에서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那以后会怎样呢？我们那是神来做的。只要我们在这其中，神必定会做。 그래서 이 축복 속에 늘 있으면 말 함부로 못하지요. 알 수가 없습니다. 只要我们常在这祝福之中的话，你不会轻易的去讲什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얼마만큼 축복할 것이냐? 모릅니다. 那神会如何的多大的赐福于我们的教会和大家呢？没有人知道。 왜 모르느냐? 为什么呢？ 상상을 초월하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해요. 因为神的计划它是超乎我们的想象的，所以我们不能轻易的启齿。 그러니까 앞으로 이 고소비 이 친구들이 하나님 어떤 계획하는지 몰라요. 那以后神不知道会如何的使用这个人。 틀림없이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那神一定会在他的身上有重要的计划。 그 말 함부로 못해요. 那你就不可以轻易的。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인격이 나쁜 게 아니고 기도 모르는 사람. 那不随便讲话的人，他不是没有人格，而是不知道祷告的人。 예, 기도 모르면 말 함부로 하게 돼. 那不知道祷告的人，他就随便讲话。 그래, 기도를 알면요, 많은 걸 대화하게 돼. 那只要你能够知道祷告的话，你会进行很多的对话。 여자분들도 기도 기입하는 사람들 말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 那就是做祷告的妇人也是，他不会讲很多闲话。 근데 기도의 이 행복을 모르는 사람은 이 정해진 말을 해야 돼요. 그래, 전화 걸어서 어떤 일 해야 돼, 이게. 那如果不知道祷告的奥秘的话，他不把自己这些话讲出来是不行的。 안 하면 병난다니까요. 因为不说出来，他会生病的。 그걸 해야 돼, 어디든지. 근데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 전혀 안 해도 돼요. 无论怎样，他要讲出来才行。但是祷告的人就不这样。 그리고 뭐, 크게 뭐, 누가 뭐 안 알아줘, 상관없어. 행복한데, 뭐. 那别人不承认也没有关系，因为我是幸福的。 오히려 딴 게 더 하죠. 那结果去做别的事。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那么今天神最喜悦的是什么呢？ 이걸 생각하면요, 요게 보여요. 如果我们真的想到这个，会看到传道。 내가 저 진해를 갔어요. 我去了一次金海。 진해를 갔는데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있었던 집 있잖아요. 그걸 가고요. 我去了金海之后呢，看到了以前呢，李承晚总统的这个。 절대 바람 불어도 안 무너지는 의자 몇 개를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那在那里面有，即使有刮大风也不会倒下去的几个椅子。 그리고 이게 뭐냐고요. 那我当时就问这是什么？ 아, 이승만 대통령하고 그때 뭐 하지 중장하고 뭐 사람이 와서 회담했던 자리를. 那就是说呢，这个位置啊，是以前的李承晚总统和这些重要的人物来做会谈的地方。 그 회담했던 자리를요, 기념한다고 의자를 이렇게 딱 나무 굉장히 강한 의자를 딱 만들어 놨어요. 那他就是为了纪念这次会谈，就做了很结实的椅子在那里面。
그 사람 한번 회의했는데. 他们只不过是开了一次会而已. 그때 내가 아차 싶은 거야. 当时我就啊是这样. 이 사람들은 한국에 와가지고 회의를 한번 한 걸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구나. 那就是他们来韩国来开一次会，人们都这样的重视. 아니 회개가 나오더라니까. 아니 그 사람이 와서 뭐 차 한잔하고 얘기한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거를 기념 의자로 만들어놨다니까. 那当时我就悔改了，这些人来开一次会也不算什么，但这些人就把这个来做了椅子来做纪念。 야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다니는데 그 얼마나 중요한데 보통 생각하잖아요. 那我们现在做世界福音化该多重要，但我们都不把它当一回事。 나 사실 그때 딱 깨달았어요. 当时我就明白了。 내가 가는 곳에서 이 계획을 찾는 것은 최고의 계획이구나. 那我到之所到之处来找出传道，这就是最大的计划。 내가 진짜 이 축복 누리고 있으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응답으로 오게 돼 있다. 那如果我们真的享受祝福的话，不是明白话语，而是话语会作为应允临到我们身上。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那就是耶和华的话语重新又来呢落在 어떻게 되겠어요? 是这样的。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니라. 那就是耶和华的话语会临到我们大家身上。 최고의 힘. 这就是最大的力量。 이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我们要享受这一个。 이번 주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에 숨겨진 응답을 이제부터 찾아내세요. 所以说我们每一天每一天都要找出所隐藏的应援。 이거 못 찾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리석어서 그래. 와 있어요. 那我们找不出来，不是因为我们没有信心，这个是因为愚笨，已经临到我们身上了。 나는 왜 안 되지? 있는데 못 찾아서 그래. 我为什么不行呢？已经得到了，但是没有找到而已。 오늘부터 찾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今天让我们特别的祝福一下我们周围的人，你是重要的人。 자다가 깨가지고 째리부 가지 말고. 大家不要因为打扰你睡觉，你就瞪人家。 마음에 이제 축복을 딱 담고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我们要心里面带着祝福来祝福一下，你是尊贵的人。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我们感谢你建立了您认为宝贵的所谓的仆人们。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我们感谢你赐给我们世人所不能知道的恩惠。 이제 전도 운동하는 모델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求主让我们的教会成为做传道运动的榜样教会。 렘넌트 키우는 모델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求主让我们的教会成为抚养人们的榜样教会。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主耶稣基督的名祷告。 아멘. 아멘.